얼굴입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저희 6시 내고향에서 왔습니다. 어떠세요? 허수아비님. 막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얼굴이 좀 약간 남성스럽네요. 그 제가 그 화장 실력이 없어가지고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니요, 잘하셨는데요. 자, 허수아비 얼굴도 다 완성이 됐고 이제는 밭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죠? 아유, 이거 보통 무거운 게 아니겠는데요. 그러니까요, 허수아비 몸통 하나 무게가 무려 600kg에 육박하지요. 장정 5명이 붙어서 겨우 트럭으로 실을 수가 있었답니다. 이렇게 큰 허수아비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? 아유, 마시키지 마세요. 힘들어 죽겠어. 힘들어, 그래, 어떡해. 화장 지워줘요. 이제는 할배의 얼굴도 씻고 밭으로 출발. 유난히 날이 더운 날이었습니다. 장정 7명이 허수아비를 나르느라 진짜 애 먹었다니까요. 할매가 왜 이렇게 무거워? 산짐승이 밭을 망치면 한 해 농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허수아비 역할 중요하죠. 날짐승 때문에 농작물 피해 많이 입으시죠? 콩 같은 거 있는 게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이따 가을 때 거지 할 때 되면 거지 뭐 한 뭐 20-30% 그래요. 아유, 어마어마하네요. 자, 이제는 대형 허수아비가 입을 옷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예, 망태 할아버지.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요. 모양새가 거의 이게. 입을 아니, 덮은 것 같아서 4m 옷이니 입어야 되는 건데요. 어머 어떡해. 자, 이번에는요, 정성스럽게 망태 할매와 할배에게 비단옷을 입혀주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남았죠. 자, 이 허수아비 얼굴 보고 또 봐도 정말 놀랐습니다. 얼굴을 떨어지지 않게 못으로 고정시키고 깊게 판 땅에 지지들 꽂습니다. 으라차차. 정말 우여곡절 끝에 허수아비 노부부가 나란히 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아유, 저 정도 크기는 돼야 되겠네요. 아버지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이러고 계시는데? 아, 그 짐승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. 들어오지 말라고. 오지 마. 소리도 심어놔야겠는데요. 진짜 고생하셨는데 어떠세요? 뭐 산짐승들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데 또 이런 또 설치를 해서 또 농작물 피해를 없애신다고 하니까 오늘 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농사 대풍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